오늘은 하나님의 말씀 제목은 영혼을 얻는 온유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온유하십니다. 말씀이신 하나님께서는 긍휼과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전혀 사랑받을 자격조차 없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곧 하나님은 온유하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온유라는 뜻은 곧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내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죠. 곧 자기의 고집을 내세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믿고 따르는 자라는 것입니다. 곧 그것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새로운 복음이며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신뢰하고 또한 하나님의 이 땅에 오셔서 그 아들을 보내신 사복음서를 통해서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아들이 행하시며 순종하셨던 것 같이 하늘나라가 이루어진 것은 곧 신뢰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곧 우리들이 해야 할 온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웃에게 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질 때 어디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유해졌을 때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지혜롭고 실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이렇게 기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뭐예요? 아주 순전하잖아요. 너 네 엄마가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해요? 끝까지 네 엄마가 아니야. 너 주소 왔어. 다리맡에 너 주소 왔어. 그러면 어래요. 우리 엄마야. 끝까지 막 그러잖아요. 어렸을 때 너무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니까 나 엄마 저기 우리 친엄마한테 데려다 달라고 막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 마찬가지로 어린아이들은 그냥 그 말 그대로 순전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또한 여기서 보면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고 없고 아들과 또 그 아들의 좋은 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아버지께서 하신 일, 아버지께서 계획하시고 뜻하시고 의도하신 일을 그 아들을 통해서 나타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곧 모든 것을 아들에게 넘겨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하나님 말씀 그대로 그 하나님 품에 계신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 품에 계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생각과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뜻과 하나님이 품으신 그것을 아들은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의 마음이 심을 얻으리라는 것입니다.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보면은 오랜 뭐 사람들이 말하기를 소띠라고 그러잖아요. 소는
멍에를 내요. 멍에. 그 목 뒤에 있는 두구란 이렇게 뭐라 그럴까 이렇게 고기 짓는 나무로 이렇게 돼 있는 목에다가 그 멍에를 매요. 그 멍에는 그 뿔 달린 양쪽에 끈을 양쪽에 뿔이 달린 그 가운데로 끈을 코뚜레를 꾸는데 코뚜레에 그 둥그란 코에를 그 소가 그 망아지 때는 코를 안 뚫어요. 훈련을 시켜야지 꼭 코를 뚫는 거예요. 코를 뚫어서 그 뿔이 있는데 그 사이에다가 멍에랑 같이 그 코뚜레를 낀 상태에서 그 멍에의 그 줄을 목에다가 같이 띄어서 그 코와 그 줄이 그 멍에와 콧돌레와 목줄이 같이 연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주인이 그 끈을 이렇게 잡고 다니면은 주인이 원하는 대로 끌고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말 안 들면 코가 아프거든. 주인만 그러니까 주인이 원하는 대로 손은 끌려가게끔 돼 있어요. 소의 속눈썹은 굉장히 길어요. 엄청 길고 소는 눈은 커가지고 아주 이뻐요. 그래서 아무리 그 제가 어렸을 때 아무리 작은 아이라도 그 콧돌에 소가 엄청나게 커도 콧돌에만 딱 잡으면 꼼짝을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지키라는 것 하나님의 형상대로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노예 시대 때는 그 멍에를 그 노예들을 이렇게 한 줄로 끌고 가게 해서 멍에를 다 이렇게 지워서 끌고 갔다고 그래요. 그리고 또한 율법이 곧 무거운 멍에다 그런 말도 있죠. 그래서 보면은 그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을 때 우리는 이스라엘 밖에 있었고 약속과 언약의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무엇으로 가까워졌을까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우리 이스라엘 밖에 있었었고 외인이요 소망도 없고 꿈도 없고 인류는 죽어 마땅한 죄인이고 이 세상 풍속을 쫓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으로 행했습니다.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며 마귀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예수님과 함께 계셨고 곧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비교할 수 없는 천한 존재였어요. 오셔서도 어떻게 돼요? 쫓겨 잉태에서도 쫓겨가고 마구간에서 또 예수님이 또 마구간에서 나시고 또 마구간에서 나시고 나서도 또 어떻게 돼요? 또 쫓겨가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고향에서도 대우를 받아요? 못 받아요. 고향에서도 대우를 못 받으시고 또 30세까지는 율법을 다 지켜 행하시고 30세에서부터 하나님의 그 공생애를 향하는데도 대우를 받아요? 못 받아요. 전혀 못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것을 보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나를 세례를 주라.
그러니까 그 세례요한이 뭐라 그래요? 말려 가로대. 당신이 세례를 받아야 나에게 세례를 주어야 할 텐데 내가 어떻게 감히 세례를 주시나이까? 그러니까 뭐라 그래? 예수님께서 나에게 세례를 주어야 되는 것이다. 그랬을 때 세례 요한이 그 예수님한테 세례를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세례는 그 아담으로부터 죄와 원죄와 또한 구약으로부터 온 그 마지막 선지자까지 그 모든 죄를 예수님에게로 인가받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두려워하는 죄인에게 어떻게 되세요? 그러므로 그 30세에서부터 공생애를 시작하는데 예, 그 죄인에게 부드럽게 대하시고 가늠한 여인이 율법을 통해서는 눈으로 본 증거가 있을 때는 잡아오잖아요. 잡아왔을 때에 가운데다 세워놓고 예수님 앞에 예, 가늠한 여기 붙잡혔는데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는 죄 없는 자가 돌을 들어 쳐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법에는 두세 눈으로 본 증거가 있으면 뚜렷한 증거가 있으면 두세 증인에 의해서 돌로 이렇게 쳐서 그 죽이는 그 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랬을 때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했을 때에 다 물러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가늠한 여인만 놓고 그 가늠한 여인에게 다 물러갔을 때 가늠한 여인에게 혼자 남아있을 때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그랬을 때 주여 없나이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그러니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천하고 가난한 자에게 따뜻하게 대하셨습니다. 또한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안식일에 또한 고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안식일에 고치시는 것을 보시고 바리새인들은 어때요? 안식일을 범하고 있다 막 쟁론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나는 이 땅에 생명을 주러 왔다. 안식일은 모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 쉬셨어요. 그런데 그 쉬셔야 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되세요? 에덴 동산에서 그 마귀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에게 다가와서 안식일을 범함으로 안식일을 깨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안식일을 깨면 어떻게 돼요? 다시 안식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 아들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셔서 다시 안식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하나님 일을 하기 시작하실 거예요. 사복음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다시 주의 날 거룩한 날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려 나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또한 맡겨진 달란트 성경을 보거나 또한 가르치거나 기도하거나 또한 신방을 가거나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와서 주의 날에 일하셨던 것 같이 주일날은 곧 부활하신 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다시 예수님께서 하신 날. 그래서 주일날은 하나님 앞에 철두철미하게 하나님 앞에 복받는 날이며
하나님과 예배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철두철미하게 드리며 맡겨진 직분을 온전히 감당하는 날이 주일날인 것입니다. 안식은 우리가 어디 가서 드려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일을 하고 맡겨진 직분을 다 감당하고 하나님께서 오라 했을 때 우리가 안식, 하나님 앞에 안식을 누리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생명이 떡이니 나하고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세상은 생명을 주지 않아요. 할 수도 없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도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있으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으로 의롭다 하여 인하여 산 것이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바리새인들이 죄인을 정죄하잖아요. 너희 선생은 바리새인들 앞에서 바리새인들이 그 예수님의 제자들 앞에 너희 선생은 죄인과 함께 먹을 것을 함께 먹느냐 잡수시느냐 그랬을 때 그 예수님이 귀에 들려오는 거야, 그 소리.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바리새인들은 가난한 자를 멸시하며 차갑게 대합니다. 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인이 있는데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했을 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그 말씀하신 것을 듣고 비웃어요. 왜?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다.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에게는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난다는 것입니다. 또한 부하게 하려는 자들에게는 시험과 올무가 여러 가지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 그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는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결혼했을 때 돈을 조금 가져왔어요. 또한 잘 살려고 아버님이 일주일에 이렇게 3만 원씩 주시는 거예요. 아들이 사우디에 가서 돈 벌어온 거 다 아버님이 다 가지고 계셔. 아들한테도 안 주고 딱 움켜쥐어서 일주일에 시동생 돌하고 이렇게 샀는데 3만 원씩 주시는 거예요. 그 너무 힘든 거예요. 말도 못하고 새색시니까 그거를 쪼개 쓸래니까 어느 때 누른밥 먹고 어느 때 이제 고추장 이렇게 찍어 먹고 그랬는데 임신은 했어요. 거기다가 돈을 모으는 거야. 그것도 통장에다가 잘 살려고 된 거죠. 근데 결국은 애도 잃고 건강도 잃고 돈은 돈대로 다 들어가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저 지금 보면은 뭐 맏며느리처럼 뚱뚱하고 보기 좋았지요. 그냥 그때 그 당시는 진짜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있기 때문에 이렇게 설교도 여러분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두 발자국도 못 걸어가지고 픽 쓰러졌어요. 한 발자국도 이렇게 픽 쓰러지고 죽다 살아난 거죠. 지금 이렇게 생각한 말씀 안이 이제 믿음과 신앙이 목사가 되고 보니까 아 맞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아 맞구나. 그래서 지금은 하는 진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또한 사람 앞에 즉시 생각나는 대로 심기도 하고 또 몸도 이렇게 내 몸이 여러분들 방송 듣는 여러분들 몸이 자신 것입니까? 아니요, 하나님 것인 것입니다. 그래서 뭐 육체도 잘 관리해서 육으로 심어서 영으로 거두는 여러분과 저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이웃을 대하면은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 보면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또한 온유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 아들을 아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가. 그래서 예수께서 배운 겸손과 온유가 있어야 할 것이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는 것입니다. 생명주는 일은 인자와 성령이 함께 할 일이니 영혼을 살리는 일은 성령이 하시나 하나님이 영혼을 맡겨주심은 온유함으로 주의 멍에를 메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잘못한 일이 있을 때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도 그렇고 사람 앞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사람 앞에 보시기에도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 겸손할지니 이는 생명을 얻는 지혜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시고 주님 앞에서 낮추라. 주께서 너를 높이시리라는 것입니다. 사람에 대하여는 온유하지. 이것이 곧 생명을 주는 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모든 것을 말씀에 비추어서 바라보는 것이 곧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해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영혼을 살리려면 먼저 영혼을 얻어야 할 것이니 그에게 성령도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합평방송과 합평교회는 자신의 일을 버리고 주의 일을 하는 자이니 주께 겸손과 온유를 배워 일하기를 힘쓰는 여러분과 저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합평방송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